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끝이라고요? 내 소중한 무릎을 위해 또 즐겁고 조금 더 체계적인 달리기를 위해 하나쯤 준비해두면 도움될 만한 달리기 아이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뽐뿌질과 지름신 죄송합니다. 달리기의 최대 장점이 뭘까요?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몇 가지 아이템만 추가되더라도 달리기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물건을 막 넘치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면 오래 쓰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달리기 용품도 초보 때는 정말 러닝화 한 켤레만 갖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뭐 그럼에도 달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막상 하나하나 필요에 의해서 장만을 하다 보니 아 이걸 왜 이제야 샀지? 진작 있었으면 그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라는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달리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아이템들과 둘째는 물론 완벽한 부상 예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고 힘들기만 한 달리기에 재미라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아이템 첫 번째는 바로 GPS 시계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철인 3종 선수들을 위한 기능들이 더 탑재가 돼 있어서 사실 좀 비싸고 그래서 달리기만 하실 분들은 이 제품까지는 필요가 없고 가민 포러너 4.5 모델이나 2.45 뮤직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달리기 거리를 어떻게 재나요? 또 달린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GPS 시계는 말 그대로 위성의 전파를 통해서 아주 정확한 이동 거리와 속도를 아주 실시간으로 전해줍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건 지금 내가 얼만큼이나 달렸지,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페이스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정해두면 1km마다 진동으로 알람을 줍니다. 1km를 얼만큼의 속도로 달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속도, 내 페이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던스라고 하죠. 1분에 발을 몇 번 굴렀는지 또 보폭의 넓이는 어느 정도인지 또 확인이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심박수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의 운동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날의 달리기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어서 러닝 친구들에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매일 달리기를 한 지 262일째인데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 오시면 제 달리기 기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기엔 좀 묵직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차보면 엄청 가볍다 라고 느껴져요. 차고 풀코스를 뛰고 나도 크게 부담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자기 실력에 맞는 코칭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데 제가 이건 조만간 따로 시간을 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좋긴 한데 아직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 러너라면 좀 부담될 수도 있죠. 그런 분들께는 이런 어플을 추가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런데이 어플을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께 정말 무리하지 않게 걷기부터 점진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또 부상을 당하지 않고 누구나 8주 후에는 30분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려면 또는 뭐 음악을 듣고 싶다면 핸드폰을 들고 달려야 되잖아요. 손에 들고 달리면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집키나 뭐 차키 그리고 카드 같은 작은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는 자 이런 러닝용 벨트인데요. 자 이렇게 지퍼에 핸드폰을 넣어서 또 이런 별도의 수납 공간에 카드나 키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죠. 허리에 차고 달립니다. 이렇게 물통도 수납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팔에 차는 암밴드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여기 뭐 쓸리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한쪽 팔에만 차고 오래 달리기를 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옷이나 수건 같은 좀 큰 짐들을 넣어야 할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굉장히 소재가 좋습니다. 매고 달리기를 할 때 굉장히 편해요. 앞쪽에는 물통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고요. 산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크면 달릴 때 조금 불편하고 이보다 작으면 용량이 부족한 느낌이라 마라닉을 위해서는 12리터 정도가 가장 적당한 용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부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60일째 부상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부상 방지에 도움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이핑을 위한 테이프예요. 일반적으로 약국 같은 데 가시면 뭐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항시 구비를 해두고 틈틈이 바르는 제품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도 붙이고 있습니다. 뭐 꼭 아파서가 아니라 가끔 평상시에도 뭔가 무릎에 신호가 있거나 할 때는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달리기 전에 붙여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프나 풀코스 대회 나갈 때는 반드시 붙여줍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에도 족저근막도 막아주기 때문에 최대한 단단하게 테이핑을 해줍니다. 다음은 기능성 팬츠입니다. 바지는 사실 이전에는 뭐 특별히 신경 써서 골라 입진 않았어요. 그냥 편하고 뭐 쓸리지 않는 정도의 제품으로 대충 입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부상 방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알게 된 제품이에요. 이게 컴프레션 제품인데요. 압박이죠. 뭐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과학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더라고요. 바지를 입으면 정말 이 발목부터 위까지 짱짱하게 압박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달리는 동안 이제 산소가 다 빠진 혈액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이제 이 발끝일 텐데 여기서 종아리가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많이 걷거나 달리면 종아리가 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먼 종아리 위쪽부터 강하게 압박을 해주면 혈액이 심장이나 림프절로 돌아가는 속도나 혈류량을 급속도로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고 그만큼 신체가 유연해지고 또 효율적인 컨디션에 접어들도록 도와줍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근육 매핑이라고 하는 기술이더라고요. 이렇게 달리기에 필요한 필수 근육들을 또 단단하게 잡아줘서 근육들의 흔들림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염좌나 근파열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입고 몇 번 달렸는데 아주 꽉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고 확실하게 피로감이 덜합니다. 회복도 평소보다 훨씬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통해서 종아리 하부의 압박이 참 중요하구나를 느끼게 해준 제품이고요. 또 무릎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또 여름에는 뭐 반바지를 입어야지 라는 어떤 고정관념도 제가 이번에 깨게 된 것 같아요. 팔토시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자외선 차단하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반바지 아래쪽으로만 이제 타는 게 좀 싫었는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름에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죠. 문제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런 바지 한 1년 이상 입을 수 있거든요. 1년 동안 내가 이 비용에 부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신는 제품인데요. 앞서 소개한 컴프레션 타이즈와 같이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강한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부상 방지와 피로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능성 양말 제품들이 뭐 회사별로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신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위프사의 양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셨고 저한테 너무 좋다라고 이제 반응들을 주셔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도 양말치고는 비싼데 제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마라니 구독자분들께는 40%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마라니TV를 너무 아껴주시고 하기 때문에 마라니TV 구독자분들께만 40%를 해주시고 있어요. 구매 방법은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달리기 용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들 말고도 계절별로 또 상황별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이 참 많은데 영상의 반응이 괜찮으면 추후에 또 나머지 제 소중한 아이템들 더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뽐뿌질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